추영우 씨 모시겠습니다. 올해 남자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씩씩하고 멋진 추영우 씨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멋진 포즈 마음껏 취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른쪽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하트. 네, 오른쪽을 한번 더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정면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꽃다발과 트로피를 드시고 한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왼쪽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신인 남자 배우. 네, 추영우 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네, 평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 네. 수상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한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더 보여드려야 할 것이 더 많은데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더 발전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인 남자 배우 수상이라 함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남자 배우 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지 네,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앞으로는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또 제가 원래 했던 걸 더 잘 살려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